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귀염둥이 부산골 통알배.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부산골 통알배입니다. 여기는 지금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입니다. 앞에 보이는 여기는 분수 제가 아는 게 맞는가 모르겠는데요. 동양에서 뭐 제일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합니다. 여기 분수쇼가 아시죠? 분수 나오면서 음악에 맞춰가지고 막 형형색색으로 막 음악이 이렇게 물이 막 변하면서 음악 나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꿈의 낙조 분수쇼인가 분수대인가 뭐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장소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안 합니다. 이제 여기가 그 해수욕장 초입이고요. 요 초입 입구에 전철 내리자마자 바로 여기가 다대포 해수욕장 전철 내리자마자 바로 해수욕장입니다. 그냥 오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집에서 뭐 1시간 반, 2시간 전철 타고 와야 되니까 부산시 끝에서 끝입니다. 그 요 해수욕장 들어가는 초입에 보면은 이렇게 아름답고 참 예쁘게 공원이 이렇게 또 조성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리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요렇게 굉장히 가족들끼리 와서 사진도 찍고, 코로나만 아니면은, 그죠? 그 돗자리 들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김밥 싸가 와가지고 오손오손 김밥 먹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예쁘게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 나무가 가로로 쭉 서가 있죠. 저기 무슨 나무인가 모르겠는데 저기 바로 저 건너편이 이제 해수욕장입니다. 바닷가입니다. 예, 이렇게 산책길들이 상당히 잘 예쁘게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요 다대포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 앞에 가요. 지금 맨 흙을 걷다 보니까 울렁울렁 쑥쑥 빠졌다 막 그럽니다. 예, 앞에는 또 실개천 바다로 들어가는 하천이 예쁘게 또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시가 보시면 물고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저 끝으로 가면 저 바다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래 막 물고기 있네요. 보니까 물이 막 움직이죠. 자, 해수욕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다대포 해수욕 해변공원 해가지고 해솔길이라고 여기가 아니라 해솔길인가 봅니다. 예, 이쪽으로. 그리고 오늘이 지금 8월 2일 화요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8월 3일 화요일이다. 그래서 평일이 되다 보니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자, 여기도 하천이 흐르고 앞에 여기는 또 뭔가 잔디밭이 공원이 또 잔디 광장이 예, 잔디 광장이 또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애들하고 와가지고 운동하기도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시원하게요. 소나무 공원이, 소나무들이 쭉 굴럭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바다가 훤하게 보입니다. 자, 요 소나무 사이로 나가자마자 바로 바다가 보입니다. 자, 다대포 해수욕장입니다. 물론 다른 해수욕장처럼 파라솔이 다 있는데
지금 시간이 아마 6시, 7시, 지금 6시 넘었죠. 지금 다 철수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 해수욕장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대포 해수욕장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넓은 해수욕장이 전국에 있을까요? 그죠? 지금 해운대 그런 백사장하고는 정말 잽도 안 됩니다. 크기가. 끝이 안 보이네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다른 해수욕장하고 좀 틀린 게 뭐냐면, 우리 다대포 해수욕장은 백사장이 모래가 좀 딱딱합니다. 쉽게 했으면 엄밀히 말하면 모래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한 그렇습니다. 여기는 좀 그래도 모래인데 말라가지고 어느 정도 보들보들한 모래인데 저 내려가면 조금 모래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래요. 약간 뻘처럼 뻘 느낌도 살짝 나면서 좀 딱딱하면서 일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해운대처럼 그런 백사장하고는 또 틀립니다. 이거 한번 땅바닥 한번 보십시오. 이게 완전 학교 운동장처럼 학교 운동장에 있는 모래보다는 좀 푹신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일반 백사장 해수욕장 백사장 모래하고는 살짝 개념이 좀 틀리다고 봐야 됩니다. 야, 작년에 제가 요 우리 다대포 이 동네 학생들이 물에 빠져 세 명인가 그죠? 예, 그래갖고 참 작년에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와가지고 기도를 참 열심히 했었는데. 아, 시원한, 너무 좋네요.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 파도 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저는 지금 사진 좀 찍는다고 멘트를 안 했습니다. 저 끝에 가면 지금 사람이 올라갈 수 있구나. 저 해변 산책길 해가지고 그거 데크가 지금 저 보이시죠? 예, 저 해변 따라 데크가 아주 저 조성이 또 잘 되어 있습니다. 데크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크 가는 거하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해운대란다. 요 다대포 해수욕장. 자, 다대포 해수욕장 편은 요렇게 요것으로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데크 올라가는 거는 따로 또 데크 올라가면서 또 제작을 또 따로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너무 길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칠게요.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이.